이제 더 이상 움직임 없다. 아, 자, 여러분들 이제 그 채널명을 바꿨습니다. 아, 다름이 아니고, 아, 제가 사실 이 움직이 채널이란 건 왜 시작하게 됐냐면, 제가 잠을 진짜 한 3, 4시간 자면서 그 과일 가게를 했는데 잠을 못 자면서도 운동은 꼭 했어요. 제가 왜냐면 이 운동이 그래도 너무 힘든 시기에 그래도 제가 잡생각을 없애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제가 친구들도 아예 못 만나고 술도 못 먹고 하니까 그냥 맨날 그냥 가게에만 24시간 연중무휴로 새벽 4시에는 과일 띠러 가고 가게 문은 밤 11시에 닫고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과일 접시를 배달했어요. 그 노래방에 과일 접시, 과일 안주 배달.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1시에 자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간중간 과일 변화가 들어오면 자다가 일어나서 배달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잘 수 있는 건 2시부터 4시까지였어요. 그럼 거의 2시간밖에 안 되는데 뭐 좀 틈틈이 자는 것까지 해서 한 3, 4시간 잔 것 같아요. 지금 만난 와이프도 되게 고마운 게 뭐냐면 과일 가게 그전부터 제가 대학생 때 만나서 연애도 못하고 그냥 주말에 한 번 만나는데 한 번 만나도 그냥 일요일에 가게에서 그냥 데이트를 한 게 다였어요. 그래가지고 오래 만났어요. 오래 만났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가게가 이제 수익이 안정화돼서 결혼하게 됐어요. 이게 제가 와이프한테 유튜브 한번 나 해보고 싶은데 해볼까? 이러니까 와이프가 해! 이러는 거예요. 유튜브라는 것 자체가 내가 노출되는 거인데 사실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와이프가 그냥 해! 너가 힘들고 너가 원래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해!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유튜브를 그냥 막상 시작하기에는 일반인이고 트레이너도 아니고 운동 배운 적도 없고 운동 잘 하지도 못하는데 유튜브 시작해야 되니까 곰곰이 생각을 하고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죠. 나는 12시간씩 막 학교대에 있었거든요. 제가 2교대? 그래가지고 그것 때부터 운동했기 때문에 지금 직장인의 마인드를 좀 잘 알아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야 나는 직장인들이랑 공감하는 그런 걸로 가야겠다. 그럼 채널명을 뭘로 할까? 와이프한테 물어봤는데 와이프는 그때 당시에는 뭐냐면 그냥 네가 해봐라. 약간 이런 마인드였어요. 와이프가 지금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이렇게 될 것 같지도 몰랐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냥 치킨값이나 벌까? 치킨값이나 벌면 대박이다. 근데 와이프도 그때 당시에 마찬가지로 야 치킨값이나 벌겠냐? 이런 식으로 해서 난 직장인으로 가야겠다 하니까 와이프가 그러면 운직하면은 뭔가 이름이 쎄 운직이 어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직보다는 운직이 운직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서 운직이 그래 괜찮네. 그래서 운직이 그냥 와이프가 하는 대로 운직이 한 거예요. 일단 내가 시작해야겠다 생각했으니까 생각을 했죠. 과연 내가 유튜브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영상이 뜰고 내 채널에 더 좋은 영향이 끼칠까 사람들이 더 많이 봐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때 2년 전이었어요. 2년 전에는 지금은 진짜 메리트가 없지만 그때 당시에는 비포 애프터 그게 대박이었어요. 나 전과 후 또 그게 조회수가 엄청 높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첫 영상은 비포 애프터로 가야겠다. 저는 이제 첫 영상을 비포 애프터로 만듭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랑님, 그 키다리 형님 거의 운동 유튜버 1세대죠. 그분들이 만 명도 안 될 때예요. 제가 시작할 때가 거의 7,000명, 8,000명 이럴 때 제가 시작을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포 애프터 처음 영상 딱 찍었습니다. 그게 대박이 나온 겁니다. 한 1,000명까지는 금방 올라갔던 것 같아요. 운이 좋게. 그래서 꾸준히 하다가 보니까 제가 채널이 점점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알게 됐죠. 구독자가 한 3,000명인가 4,000명 됐을 때 자꾸 사람들이 댓글에다가 막 그 길을 빼고 자꾸 다는 거예요. 길을 빼고 제 채널명에 길을 빼고 자꾸 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막 킥킥킥킥 하길래 날 좋아하는 건가? 내 별명을 말하는 건가? 그래서 근데 뭔가 하고 그냥 넘겼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게 그 뜻이구나. 어떤 커뮤니티, 한 특정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안 좋은 의미로 하는 그런 거라서 언급은 안 할게요. 저는 그때 당시에 잘 몰랐죠. 근데 나는 운직이잖아. 나는 운직이야. 약간 이런 게 컸기 때문에 그냥 갔거든요. 근데 이제 또 이제 만 명이 넘어가고, 5만 명이 넘어가고, 이제 점점 이제 구독자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점점 댓글은 더 많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곰곰이 생각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 핸드폰을 몰래 영탐했어요. 와이프 핸드폰을 몇 번 이렇게 주기적으로 제가 영탐을 했어요. 그래서 딱 인터넷 기록을 싹 보면서 혹시라도 이제 내
움직이 채널을 혹시라도. 그래서 당연히 장난이야. 조크. 여러분들 그런 말 아십니까? 조크. 조크예요 여러분들. 장난이고. 근데 없었어. 없어요. 와이프도 아예 모르고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직장을 또 그만뒀잖아요. 직장 다닐 때는 솔직히 뭐 그런 거 없었는데 이제 직장 그만두고 하니까 그런 게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많아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언젠간 내가 이거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바꾸려고 하면은 이게 사실 유튜브 측에서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채널명을 바꾸면 알고리즘이 10만 유튜버의 노출을 이만큼 시켜줬다면 채널명을 바꾸면 노출을 다시 한 명으로 초기화 된다는 그런 걸 들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거를 내가 만약에 바꿔버리면 이게 내 영상을 내가 업로드 했을 때 이게 차이가 많이 나겠구나 걱정도 솔직히 있었죠. 그래서 계속 못 바꾸고 미루고 하다가 30만이 되고 내가 바꿔야겠다 생각을 했죠. 30만이 딱 돼서 바꾸려고 했는데 또 그런 게 있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명을 초기화 된다는 그런 불안감, 그런 것 때문에 못 했는데 또 바꾸게 된 또 결정적인 얘기가 제가 노출수 때문에 이름을 미루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제가 먹방을 좀 요지기 육아를 좀 하고 육지기 뭐 핑계를 많이 낸다고 핑계지기 뭐 제가 막 쌉가능 쌉반응해서 쌉지기 지기 뭐 이렇게 모지기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운을 뺀 지기TV로 일단 채널명을 바꿨습니다. 결론은 움직이TV라는 거는 이제 없고 이제 지기TV로 가고 운동할 때는 움직이 뭐 헬스할 때 헬지기 운동도 다양하게 하니까 그래서 먹을 때 먹지 이렇게 해서 지기TV가 되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고민 상담을 따로님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고민되면 바꾸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바꿀게요 하다가 그냥 진짜 바꿨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냥 바꾸게 된 건데 아무튼 바꾸니까 뭔가 속이 좀 시원하네요 여러분들. 따로님 감사드리고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루지기 너 나와. 야 가루지기 너 뭐야. 그런 말지기. 머리 망했지기. 야 지기가 좋네. 다음에 그러면 운지기 별명 컨텐츠 한번 할게요. 지기TV 컨텐츠 공모전 한번 하자. A few moments later. 자 채팅창 끌 거야. 안 되겠다 더 이상. 아무튼 여러분들 자 오늘 어쨌든 간 이렇게 제가 채널명을 바꾼다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어쨌든 30만까지 제가 2년 동안 시간을 정말 많이 투자해서 저는 편집도 제가 계속 했고 애정이 정말 많은 채널이에요. 그래서 이게 움직이 채널이라는 걸 바꾸기에도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출수도 있긴 있지만 이런 저의 애정도 있었어요. 좀 애정도 있었고 어쨌든 간 이렇게 바꾸니까 좀 속이 좀 더 시원한 것 같고 사실 제가 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한 거는 제가 사실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친구들도 못 만나고 제가 하는 취미도 없었고 그 당시에 뭐 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너무 힘든 시간 안에 저를 지금까지 있게 해줄 수 있는 건 그냥 진짜 운동 한 40분, 50분 했던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잡생각을 안 할 수 있어서 일 생각을 안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고 그걸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또 좋은 또 직업도 가질 수 있게 되고 또 애기랑도 새아랑도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걸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만약에 유튜브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당연히 뭐 새벽 시장을 가고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고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감사드리고 저는 사실 이게 유튜브를 하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유명해지고 싶어서 내가 남들한테 또 잘 보고 싶어서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냥 돈이 된다니까 하고 싶은 분들도 있고 하지만 저는 정말로 시작할 때 그냥 단지 그 이유 하나였거든요. 그냥 내가 운동을 하고 있고 좀 더 뭔가 내가 취미생활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그때 과일 첨가 일을 하면서 잠깐 틈틈이 빈 시간 안에 틈틈이 뭘 할 수 있을까? 편집이라도 해야겠다. 내가 기존 여태까지 해왔던 운동이고 그 시간 안에 취미생활로 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 거고 저는 막 진짜 막 유명해지고 싶지 않거든요. 그냥 막 진짜 막 유명해지고 싶진 않은데 또 어디 가서 꿀리고 싶진 않아요. 그냥 지금만큼만 좀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좀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 이상 뭐 더 욕심내고 싶지도 않고 지금도 너무 만족스럽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뭐 여러분들이 뭐 초심이 많이 바뀌었다 하는 분들도 많이 댓글에서 보이지만 제가 뭐 초심을 잃진 않았어요. 지금도 새벽에 일어나고요. 지금도 늦게 자고요. 근데 단지 여러분들 그게 느끼는 건 이게 어쨌든 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함으로써 어쨌든 간 생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매번 똑같은 옛날 영상을 계속 가져갈 수는 없어요. 계속 변화를 줘야 되고 그 변화 안에서 여러분들이 약간 부정적이게 느낄 수도 있고 좀 그렇게 있겠지만 저도 여러분들에게 좀 더 좋은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있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좀 더 열심히 운동도 하고 너무 재미 위주만이 아닌 여러분들 좀 다양한 정보와 동기부여 또 들을 수 있는 영상 자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이렇게 말이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간 뭐 속은 시원하네요. 네.
다시 한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